서류 염색해야겠다. 진짜 심각해. 난 서류 염색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서류 염색하려는데 정보도 잘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좋아요. 셀프로 뿌리 염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염색할 거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가 편하게 얼룩져도 괜찮은 블랙위생으로. 아, 그런 옷이 없으니까. 되게 얘기가 된 느낌인데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 사람은 두피에 온도가 열이 있거든? 네. 근데 이 염색이 화학적용이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더 빨리 되고 안 되고가 있어. 그래서 두피에서 열이 가장 적은 부분부터 먼저 도포를 해줘야 돼. 가장 이제 목덜미 뒤쪽이랑 목덜미 뒤쪽이랑 귀 라인 쪽, 이 이마 바로 앞에 이쪽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런 관자놀이 부분이나 탑 부분을 해주면 어느 정도 시간차가 맞아서 얼룩이 안 된다. 얼룩이 측정. 처음부터 이렇게 다 두피 가까이 터치를 해버리면은 여기가 너무 밝게 나와서 얼룩이져 버리거든. 네. 염색한 머리랑 이 검은 머리 사이 경계를 먼저 염색약을 살짝 해서 어느 정도 밝기를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 이제 뿌리와 같이 해준 다음에 전체적인 톤을 다시 한번 해줄 거야. 아, 컬러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는 거군요. 그렇지. 너무 처음부터 검은 머리에 염색약을 다 발라버리면 그래서 얼룩이 더 보이는 거구나. 그렇지. 원래 있던 모발색이랑 살짝 그 톤 자체가 다르게 보이거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최대한 그라데이션 해서 그러면 얼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어. 집에 있는 핀셋이나 그런 걸로 고정을 해, 머리를. 미용실에서는 원래 붓터치 염색 붓으로 하는데 집에는 없으니까 간단한 꼬리빗 정도로만 그걸로만 빗었으면 해주고. 두피에서 한 1cm, 0.5에서 1cm 띄고 조금씩 발라준다. 아래에서 위로 단계 단계 올라오는데 두피에 너무 가깝지 않게. 그리고 옆에 한쪽은 내가 해줄 테니까 나머지 옆에는 정인이 혼자 해봐. 저 혼자요? 응. 핸드폰 염색 많이 짠 다음에 검정 모발과 염색 모발의 사이를 다들 일반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뿌리부터 하잖아. 네. 뿌리 염색이라서. 네. 그러면은 얼룩이 지기 쉬워. 얼룩이 이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차이가 너무 두드러지면 그게 얼룩이 보이거든. 이건 다 했으니까 정인이랑 이제 반대쪽으로 가. 알겠습니다. 나는 옆에서 봐줄게. 네. 다 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 지금 꼬리빗으로 중간중간 넣어서 무게가 들어갈 수 있게. 어?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염색약이 묻으면 약간 무게감이 생겨서 가라앉거든. 그러면은 두피에 가까운 모발에 약이 묻어가지고 그 부분만 너무 밝게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들어서 공기를 통할 수 있게 해줘야 화학작용이 되는 염색약에 색깔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입고 몇 분 정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럼 10분 후에 볼게요. 10분 후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10분 몇 나왔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보자. 다 나왔어요? 살짝 빗을 받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겠어. 좋아요, 좋아요. 이제 뿌리 터치하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두피 온도에 따라서 부위를 순서를 다르게 할 거예요. 이제 목 뒷덜미 부분, 귀 윗부분, 머리 앞부분,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아까처럼 똑같이 꼬리빗을 이용해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5분 뒤에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샴푸해. 샴푸를 갖다 올게요. 지금 샴푸해. 깨끗하게. 사장님. 봐봐. 너무 잘 됐어. 뿌리랑 그라데이션이 아직 없어. 그니까 시장님이 완전 잘 가르쳐줘가지고 오늘 집에 와서 머리 감지 말고 머리 감으면 안 돼요? 감지 말고 내일 아침에만 염색 전용 샴푸만. 그런 색깔이 더 오래 유지되나요? 그리고 페퍼트마트랑 에센스 꼭 신경 쓸 수 말고.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어요. 진짜 잘 됐어요.